대학을 맞이한 구부타 시청자들을 위한 스페셜 아이돌 특집 완결판.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멤버와 로맨스 돋는 가상 소개팅을 한다면. 오우씨. 빠빠려. 그리고 아직 짝을 찾지 못해 쓸쓸한 궁금타 시청자들을 위해 준비한 보너스 소개팅 고급 정보 패키지 지금부터 궁금타에서 공개합니다. 먼저 200명의 시민들과 함께 소개팅하고 싶은 여자 아이돌 그룹을 뽑아봤습니다. 소개팅하고 싶은 여자 아이돌 그룹 아이돌과의 가상 소개팅 결과를 공개합니다. 사랑의 짝대기를 가장 많이 받은 걸그룹 멤버는 누구? 남자들이 뽑은 소개팅하고 싶은 여자 아이돌 공동 7위. 누구 찍혔죠? 유나요. 실스타? 토린씨요. 유나씨 이유가 뭐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몸매. 이 사람 연예인이구나. 그 포스가 있잖아, 유나는. 시선과 부러움의 그런 거. 돈도 잘 내줄 것 같고 데이트 코스도 자기가 다 짤 것 같아요. 유나씨가 소개팅에 나왔어. 목숨을 걸고 애프터 신청해야죠. 누가 하셨죠? 효린씨요. 아, 효린씨? 스타의 효린씨? 네. 이유가? 저를 지켜줄 수 있는? 저를 지켜줄 수 있는? 튼튼함? 남자들이 뽑은 소개팅하고 싶은 여자 아이돌 6위. 효연. 효연. 저 효연이요. 네, 안녕하세요. 소녀시대 효연입니다. 이유가? 이뻐졌잖아요. 효연씨 선택한 이유? 안젤리나 졸리 닮은 것 같아서. 박력 있고 섹시하고 남자를 잘 휘어잡을 것 같아요. 아, 효연씨가 제일 예쁜 것 같은데 저는? 되게 자기 할 일 열심히 하실 것 같은 스타일이니까. 섹시하고 박력 있으며 자기 관리까지 철저할 것 같다는 효연이 6위. 오, 여자 네, 여자 아이돌. 하나, 둘, 셋. 누구 찍으셨어요? 다솜이요. 남자들이 뽑은 소개팅하고 싶은 여자 아이돌 5위 다솜. 이유가? 끝내줘요. 청순하면서 약간 섹시한 스타일? 그냥 딱 봐도 저를 막 그럴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러게 뭐야. 딱 봐도 뭐 어떻게 한다고? 잡아먹을 것 같아. 아니, 귀가 세 보이잖아요. 그런 여자 좋아해요. 아, 여자 아이돌이랑 사랑의 짝대기? 오우씨 장난해줘. 해야겠네. 네, 그죠. 하나 둘 셋 찍으세요. 찍으신 이유가? 친구 동생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점심시간은 반납을 하고 이 친구를 보러 갔다는 정보가 좀 있죠. 고등학생한테 밥은 엄청난 건데. 그러니까요. 그 점심시간은. 아, 남자들이 뽑은 소개팅하고 싶은 여자 아이돌 4위 유리씨요. 유리요. 소녀시대 유리. 표현이 좋긴 한데 자식하고 있네. 유리. 유리씨 찍으신 이유가? 저는 소녀시대 데뷔했을 때 다시 만난 세계 뮤직비디오에서 유리씨가 그 바리스타 하는 모습 있어요. 그때부터 저는 팬했어요. 유리씨가 소녀팅에 나오면 남자들한테 어떻게 대하실 것 같아요? 거짓이 없잖아요. 그래도 좀 털털하게 할 것 같은데? 약간 깍두시는 거 잘하니까 재밌게 잘 놀 것 같은데요? 막 수두건처럼 내숨 떨지 않고. 친구 같은 거, 친근함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잠깐! 아직 짝을 찾지 못해 쓸쓸한 궁금타 시청자들을 위해 준비한 보너스! 높은 기대로 소개팅에 나갔지만 혈압 오르게 만드는 상대방의 태도, 생각하면 할수록 열받는 워스트 중 워스트인 소개팅 남녀들! 먼저 남자들이 뽑은 혈압 오르게 하는 소개팅녀 첫 번째 유형 공개! 요즘 날씨 너무 덥죠? 네. 그 어디 연락 올 때 있으신가 봐요? 자꾸 핸드폰 보시는. 아니요, 그냥. 엄마, 게임하시나? 소개팅 혹시 많이 해보셨어요? 아니요. 피곤해 보이세요. 네, 먼저 저 일어날게요. 본인도 별로이면서 싫은 티를 팍팍 내는 여성! 이것 봐! 나도 그냥 예의 갖춘 거거든?
남자들이 뽑은 혈압 오르게 하는 소개팅형 두 번째 유형. 그 은혜 씨 그 힐 신으셨는데 발 안 아프세요? 아 괜찮아요. 근데 장원 씨 오늘 차 가지고 오셨다니. 네. 차가 뭐예요? 궁금트라요. 요즘 또 그 차 타는 사람이 있네. 아, 차 바꿀 때 되셨네요. 알아보고 있어요. 아. 네. 근데 집은 어디세요? 저 망구동이요. 아 거기 저 예전에 그 근처 가봤는데 70년대 타임머신 타고 간 줄 알았잖아요. 아, 그 동네가 좀 개발이 좀 안 됐더라고요. 네, 뭐 언젠간 재개발 되겠죠 뭐. 네. 어 근데 학교는 어디 나오셨어요? 망구대요. 아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안 했구나. 하시는 일을 뭐라고 하셨죠? 저 궁금물산에서 일해요. 미래가 좀 결혼하시려면 열심히 일하셔야겠어요. 어떻게 진짜 열심히 살고 있어요. 아 네. 집안, 재산, 직업, 학벌 꼬치꼬치 캐묻는 것도 모자라 내 스펙에 대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여자. 남자들이 뽑은 혈압 오르게 하는 소개팅형 세 번째 유형. 여기다 처음 오는데 뭐 진짜 맛있네요. 다행이네요. 장원 씨, 저 뭐 좀 더 시켜도 돼요? 네. 저기요. 저기 돈까스 카레랑요. 엄마 도시락. 네. 주세요. 네. 배 많이 고프신가 봐요. 원래 식당에 둘이 오면은 세 개 정도 시켜야 돼요. 많이 드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장원 씨, 마지막으로 요리한 적이 언제예요? 1년 넘었는데. 그렇구나. 저는 한 6, 7개월 정도 됐어요. 근데 걔가 나를 진짜 좋아했거든요. 아, 생각난다. 근데 우리 이거 다 먹고 또 뭐 먹으러 가요? 네? 다 얻어먹으러 나온 것처럼 과하게 많이 먹고 큰 목소리로 과거 연애사 줄줄이 늘어놓는 여자. 그렇다면 여기서 폭발하는 궁금증. 짝을 찾으러 나간 소개팅 혹은 미팅 현장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은? 성적 발언 같은 경우에는 민감한 주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감하고 의견이 대립될 수 있는 주제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두 번째로는 상대방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필을 해야 되는데 준비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계속 어필하는 행동들을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냄새에 대해서 의외로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뭐 입냄새라든지 아니면 몸에서 나는 냄새들이 굉장히 좋지 않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비호감적인 냄새로서 이 사람의 기억, 첫 인상 자체가 나쁘게 남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남자들이 뽑은 소개팅 하고 싶은 여자 아이돌 멤버 3위를 공개합니다. 하나, 둘, 셋 찍으세요. 자, 누구 찍으셨어요? 제시카. 제시카요. 제시카요. 제시카. 제시카. 제시카입니다. 찍으신 이유? 시칸. 말 없이 하다가 친해지면 재밌을 것 같아. 리드할 것 같은데. 근데 휴가 나와서 압구정에서 실제로 봤는데 여신. 아 여신. 실칸마저도 비호가 아닌 매력으로 승화시킨 소녀시대 제시카 3위. 나오면은 연락처를 무조건 따갖고 한 10번 더 만나야 돼. 무조건. 네, 무조건 연락처. 죄송해요. 자 이제 대망의 1위와 2위 순위 공개만 남겨놓은 가운데 남자들이 뽑은 소개팅하고 싶은 걸그룹 멤버 2위부터 공개. 자 어디 누구 찍으셨어요? 수지요. 수지요. 수지. 수지요. 수지요. 수지 찍었어요. 수지 씨 찍으신 이유? 청순하고 어떻게 보면 섹시해서 너무 귀엽고 깍직하고. 아 수지만 타면 살 거 다 할 것 같아요. 국민 여동생 수지. 그리고 놀라운 수지의 위엄. 어떤 팀 나왔으면 좋겠어요? 미스 A예요. 왜요? 수지가 있고. 아, 미스 A. 수지가 있어요. 미스 A. 수지. 그렇죠. 저도 미스 A. 왜요? 수지. 한 20명의 남자분들이 다르게 대답하셨어요. 수지 A가 스케줄이 바빠서 미팅에 못 나왔어요. 그럼 어때요? 그럼 안 할래요. 안 할래요. 미스 A 인기 짱 수지가 남자들이 뽑은 소개팅하고 싶은 여자 아이돌 2위. 감사합니다. 이제 대망의 1위 공개만 남았다. 남자들이 뽑은 소개팅 하고 싶은 여자 아이돌 1위. 태연이요. 태연. 아, 태연이요. 태연이요. 태연. 태연이요. 태연. 나 미치겠다. TV에서 봤는데 활발하더라고요. 성격이. 네, 귀엽고 털털하고 상큼하게 발랄하고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같이 있으면. 태연 씨 소개팅이 나왔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까지 하실 수 있어요? 집 팔아서라도. 집 팔아서라도. 집 팔아서라도. 알겠습니다.
경쟁자가 하도 많아 태연을 내 여자친구로 만들기는 쉽지 않을 듯. 정말 힘들더라고요. 나 미치겠다. 자, 그렇다면 여자들이 뽑은 소개팅 하고 싶은 남자 아이돌 그룹은 누구일까? 200명의 시민과 함께한 랭킹 순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샤이니. JYJ요. JYJ. 비스트. 비스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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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스트. 자, 그렇다면 3위 안에 든 보이그룹 샤이니, JYJ, 비스트 중 가장 소개팅하고 싶은 멤버는? 아이돌을 사랑하는 500명의 시민들과 함께한 아이돌과의 가상 소개팅 결과를 공개합니다. 먼저 여자들이 뽑은 소개팅하고 싶은 남자 아이돌 7위. 누구? 용준형. 용준형 씨 찍으신 이유? 말 잘 들어줄 것 같아요. 아, 말 시킨 대로 다 하고? 섹시하게 생겼어. 섹시하게 생겼어. 감사합니다. 말씀 드리고 싶고요. 여자들이 뽑은 소개팅하고 싶은 남자 아이돌 6위에 오른 스타는? 먼저 힌트 나갑니다. 자, 누구 찍으셨죠? JYJ. 너무 노래도 잘하고 귀엽고 매너 있게 해줄 것 같아요. 여자한테. JYJ 멤버 중 목소리 좋은 귀여운 매너남은 누구? 안녕하세요. JYJ의 김준수입니다. 준수 씨는 귀여워요. 노래도 잘하고. 아, 누구 찍으셨죠? 준수요. 준수 씨 찍으신 이유? 목소리가 좋았어요. 소개팅이나 미팅에 나오면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좋아요 근데? 목소리가 좋았어요. 목소리가 좋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말만 하면 된다 이거죠? 여기서 잠깐! 준수는 첫눈에 반하는 타입이라고 하니 혹시라도 소개팅에서 그를 만난다면 첫인상이 매우 중요할 듯! 여자들이 뽑은 소개팅 하고 싶은 남자 아이돌 5위. 키 태민. 민호요. 민호요. 온유요. 태민이요. 종현이요. 키요. 언유 씨. 종현이요. 5위에 오른 스타는 샤이니 멤버 온유, 종현, 키 그리고 민호, 태민. 똑같은 득표수로 공동 5위에 오른 샤이니 멤버들. 안녕하세요. 빛나는 샤이니입니다. 랭킹 결과에서도 우애가 돋보이는 블링블링한 샤이니 멤버 전원이 5위에 랭크. 여자들이 뽑은 소개팅 하고 싶은 남자 아이돌 공동 4위. 마음에 결정하셨어요? 네. 자, 누군지 하나, 둘, 셋 찍으세요. 4위에 오른 첫 번째 스타는 비스트 양요석. 애교가 많을 것 같아요. 귀여운 귀염상? 귀여워서? 여섭. 여섭. 그가 수많은 여성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귀여움. Why? Cute. Cute. 귀여워서. 아, 다 통하네. 네, 알겠습니다. 귀여움의 정석 양요섭과 공동으로 4위에 오른 스타는 바로 재중. 재중이요. 김재중. 소개팅 나오면 어떨 것 같아요? 어떤 스타일? 되게 싫다할 것 같아요. 나쁜 남자? 차분함? 말 잘 안 할 것 같아요. 말 잘 안 해도 재중 씨님이 좋아요? 네, 좋아요. 많은 여성 팬들의 사랑의 짝대기를 받은 재중. 하지만 충격적인 이유로 재중과 소개팅을 하고 싶다고 밝힌 일본 팬이 있는데. 재중 친구지 이유. 이유 김현준 친구예요. 김현준 친구예요. 저도 상상도 못했는데 좋은 척 많이 많이 만들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자들이 뽑은 소개팅 하고 싶은 남자 아이돌 3위. 누구 선택하셨어요? 이기광이요. 이기광이요. 아니 왜 저만 저런 사진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아, 이기광 씨 찍으신 이유? 귀여워서. 눈웃음 지을 것 같고 계속 웃을 것 같아요. 계속 웃고만 있을 것 같아요? 말 안 하고? 눈웃음이 예쁜 이기광. 그의 이상형은 본인과 비슷한 눈 크고 웃는 게 예쁜 여자. 이기광과의 소개팅에서 애프터를 받고 싶다면 매력적인 눈웃음은 필수! 혹시 이기광과의 커플을 꿈꾼다면? 눈웃음의 지존 하회타를 보면서 눈웃음 한번 연습해보세요. 일제 대망의 1위와 2위 순위 공개만 남겨놓은 가운데 여자들이 뽑은 소개팅하고 싶은 보이그룹 멤버 2위부터 공개! 자, 준비하시고 레디 스타트! 찍으세요! 아, 그냥 우정의 금 갔어 지금. 두 여자들의 공동 지목을 받고 우정의 스크래치를 내게 한 주인공은? 누구 찍으셨어요? 윤두준입니다. 나쁜 스타일. 나쁜 스타일? 무관심하고 막. 근데 왜 좋아요? 그런 게 좋아요. 아, 알겠습니다. 나랑은 다른데? 자상할 것 같아서. 자상할 것 같아요? 네, 운동도 잘하고
또 남자답잖아요. 아. 남자답게 잘할 것 같아요. 강렬 있게 할 것 같아요. 따라 나와. 막 이런 거. 돈은 잘 안 내줄 것 같고. 돈은 잘 안 내줄 것 같고. 자상하게 잘해줄 것 같은데. 아, 자상하게 잘해주고 돈은 안 내주고 계산은 여자한테 시키고. 그래도 계산하실 거예요? 그래도 계산하실 거예요? 네. 남자다움과 자상함이 있을 것 같다는 이유로 많은 여자 시민들의 사랑의 짝대기를 받은 윤두준이 소개팅하고 싶은 남자 아이돌 2위에 랭크. 자, 이제 기다리고 기다린 개망의 1위 공개만 남겨놓은 상태. 여자들이 뽑은 소개팅하고 싶은 아이돌 1위는 잠시 후 4분 뒤에 공개됩니다. 그 전에 아직 짝을 찾지 못해 쓸쓸한 궁금타 시청자들을 위해 준비한 보너스 2탄. 여자들을 혈압오르게 하는 소개팅 남자 유형 공개. 이거 보고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잉?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잉? 여자들이 뽑은 혈압오르게 하는 소개팅 남 첫 번째 유형. 먹는 씨랑 같이 있으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 진짜. 저도요. 우리 전생에 뭐 있었나 봐. 그죠? 뭐 있었나 봐요. 아,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 진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상형에 다 흡사해요. 이상형 아이유구나. 뭐 그쪽인데. 어쨌든 야, 내가 아이유를 만났네. 아, 나 진짜 깜짝 놀랐잖아. 네. 저 그런 말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아쉽지만 또 집에 가면 언제 연락해야 되지? 아, 네. 나 집에 가면 막 바로 막 연락하고 문자 보내고 싶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어떻게 참지 나? 아, 미치겠네. 나 여기 빠진 적이 없는데 내가. 저 남자 나한테 푹 빠진 것 같아요. 어떡해. 나가자마자 연락하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야, 은혜야. 그 남자, 그 남자 연락이 안 와. 그 남자 나한테 푹 빠졌단 말이야. 나한테 아이유라 그랬단 말이야. 뭐 어떡해, 그 남자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은혜야, 미안해. 근데 그 남자가 너 싫대. 뭐? 아, 나 씨. 밑밥을 왜 던져? 왜 내 마음을 왜 들었다 놨다 하냐고. 아, 잠이나 자야겠다. 이 여자들이 뽑은 혈압 오르게 하는 소개팅 남 두 번째 유형. 은혜 씨? 아, 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는데 시간 많이 걸렸죠? 괜찮아요. 아, 제가 운동 끝나고 시간이 급해가지고 바로 왔거든요. 아, 네. 아, 근데 이런 동네가 다 있네. 아. 저희 어디로 가요? 제가 이 동네가 처음이라. 혹시 아는 데 있으세요? 아, 아니요. 그럼 어디 가지? 네. 그럼 뭐 일단 뭐 가보죠 뭐. 돌아다니다 보면 뭐 좋은 데 있겠죠 뭐. 가요? 네. 걷는 거 좋아하시죠? 나 걷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뭐가 있나? 어디 갈까요? 네? 그 너무 다리 안 물리거든요. 아, 네. 아, 오늘 제가 15점. 복장, 식당 예약 등 아무것도 준비 안 해온 무성의한 남자. 여자들이 뽑은 혈압 오르게 하는 소개팅 남 세 번째 유형 공개. 안녕하세요. 예. 은혜 씨는 근데 아, 살을 좀 빼야 될 것 같아요. 아, 아까 문 열고 들어오는데 내가 네. 먼저 들어오신 거 아니죠? 아, 아 뭔가 인사 뭔가 그랬잖아. 여자들 보통 여자 옷 445 막 이렇게 입잖아요. 네. 66 입죠? 밥 먹으면 77. 아니 뭐 옷에 따라 달라요. 에이 아닌데 60 넘죠 몸무게? 아니 꼭 넘잖아. 파운드로 하면은 아니 네. 넘는 무슨 파운드야? 에이 무슨 소리야? 네. 60 넘는구만. 네. 얼굴 되게 쓰리띠야. 막 날아다니는 얼굴이. 누가 보면 화장을 목 밑으로 한 줄 알겠네. 네. 아니 어디서 거지같이 입고 와서 지적질이야. 아우 짜증나 진짜. 내가 이렇게 지적 당해야 돼? 자기는 신 같은 게. 소개팅 나간 남자 궁금탄 시청자분들, 애프터 할 것 같이 분위기 조성해놓고 연락 안 하기, 무성의하게 소개팅 준비 안 하기, 노골적으로 외모 지적하기, 괜히 이런 행동에서 안 좋은 소리 듣지 마시고요. 여자분들의 혈압 보호를 위해 세 가지 행동은 꼭 하지 말자고요. 자, 계속해서 여자들이 뽑은 소개팅하고 싶은 남자 아이돌 랭킹 1위에 오른 영광의 아이돌 멤버를 공개합니다. 누구 찍으셨죠? 유청! 유청! 유찬이요. 유천! 유천이! 유천이요. 유천씨요. 박유천! 네, 안녕하세요. 박유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유! 키도 크고 멋있고 하얗고 잘생겼잖아요. 잘생겨서? 일단 잘생겼고 네. 완전 잘생겼어요. 잘생기고 잘생겼다.
키 크고 잘생기고 얼굴이 하얗다는 이유로 소개팅 하고 싶은 남자 아이돌 대망의 1위에 랭크된 유천. 소개팅이나 미팅에 나오면 유천 씨가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말은 별로 없는데 카리스마 있는. 아, 유천 씨가 만약에 소개팅에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까지 하실 수 있어요? 말을 못하게. 남자들이 뽑은 소개팅 하고 싶은 여자 아이돌 1위에 오른 소녀시대 태연. 여자들이 뽑은 소개팅 하고 싶은 남자 아이돌 1위 JYJ 유천. 두 분 좋겠어요. 축하합니다. 소개팅 혹은 미팅에 아이돌이 나오면 뭐합니까? 성사가 돼야죠. 저희가 성사되는 법도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춤을 알려드릴 텐데 격정적 애정 요구의 몸짓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세시대 마법사들 사이에서 비밀리에 전해지던 춤으로 이성 앞에서 이 춤을 추면 낙인 효과로 인해 커플 성사율이 100%랍니다. 자, 지금부터 그 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첫 번째 동작, 두 번째 동작, 요거를 이어서 하면 됩니다. 격정적으로 할수록 성사율이 높아진대. 이게 좋아하는 사람들 앞에 가서 이 춤을 추면 되는 거예요. 100%입니다. 자, 소개팅 혹은 미팅에 나온 아이돌들 앞에서 궁금타 앞부분을 못 보셨다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세요. 검색창에 궁금타 편성표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편성표가 쫙 뜹니다. 여러분들은 몇 회인지 확인하고 다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신 궁금타는 182회입니다.